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출신인 새누리당의 원희룡 전 국회의원이 제주 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중량급 정치인이 출마할 경우 도지사 선거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출신으로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전 국회의원. 원희룡 전 의원은 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고위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대선에 출마했던 전례를 들며 자신에게 제주 도지사 출마를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뭐큰 꿈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이 정말 어려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외면만 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큰 꿈을 꾸겠냐. 원전 의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 발전에 대한 지원책과 지방선거 전략도 제시하겠다고 해 출마 여부를 놓고 결론이 날 때까지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구체적인 걸 제안을 할 테니 얘기를 더 해보자 그래서 일단 얘기는 해보자. 저의 인생과 제 정치에 대한 포부를 모두 걸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인 원희룡 전 의원은 학력고사와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한 뒤 한나라당에서 3선 의원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에 이어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경우 새누리당 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지방정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하굣길에 여중생이 통학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달리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교도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보충 수업을 마친 여고생들이 3355 교실을 빠져나옵니다. 통학버스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특히 인기가 높은 노선의 버스는 좌석이 없어 서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은 노선에 한꺼번에 애들이 몰려타니까 차가 더 커요. 거의 다 탄다고 보는 게막 금방 밀어넣죠.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해 타지만 운전기사는 이를 막지 않고 현장에는 안전지도교사 한명 없습니다. 기사들 닭다리를 풀지 않고 학교 측에도 얘기하고 애들 안전교육 좀 시켜서 좋더라 그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주에는 통학버스를 타려던 중학생이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통학버스를 이용해 학교를 오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딱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와 학교장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통학지도 교사 배치는 13살 미만 어린이에게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청소년 통학버스는 전세버스처럼 영업 차량이라도 관계기관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떤 운전자와 또그 학원이라면 학원의 어떤 운영자 그리고 학교라면 학교의 장 이런 어떤 운영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어떤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운전자와 학교의 안전 불감증, 여기다 허술한 규정이 등하굣길 학생들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